소위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복, 몇 가지 복이라고? 8가지 복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8가지 복이란 거는 아주 조건적인 기복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본 결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의 종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돈복, 남편복, 마누라복, 여자가 줄줄 따르는 여복, 이런,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복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복이란 게 뭐냐? 우선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팔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God bless you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그 bless 또는 blessing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복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bless. 야, bless 번역이다. blessing 그래서 bless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죠.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바로 뭐라? 생명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성경상에 나타난 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쭉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예 이제 쭉 창조하시다가 이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다가 쭉 이제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자,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도 복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제 여기서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진화론과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각
종류를 따로따로 창조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진화론에는 그냥 다 같잖아요. 뿌리가. 그렇죠? 그래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제 드디어 이 복을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하라 복을 주면 어떻게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기 이제 명령이 또 다시 하나 나오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하나님이 여기다가 콩을 하나 심어놓고 뭐를 주시면서 예, 복을 주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생육하고라는 말은 자라나라는 말입니다. grow 영어로 grow up 자라나고 그 다음에 multiply 번식하랴. 자, 이 생명체가 자라나고 번식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생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할 때 뭐를 주면서 해요? 생명을 주면서 복을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도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명령만 야 자라나고 번식 잘해? 이래봐야 생명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생명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기야 젖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젖을 먹여주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무엇이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요. 그거를 알면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약속 안 합니다. 맨날 뭐 해요? 명령만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존재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먹고 소화 잘 시켜. 그럼 그 소화시키는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야 사실은.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암이 꼭 나아라. 그 명령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 그 명령은 실상은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뉴스타트 잘해서 암을 낫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그 이제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 생명 에너지가.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복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사명을 드디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산을 우리가 시온산이라 그러고 이제 주로 성경에서 산 그러면 성전, 성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성소는 실제로는 누가 성소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소다. 그렇죠? 지상에 있었던 그 성전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쓸데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제1성, 공식적으로 제 첫 말씀을 이제 입을 열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지금 가르침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맨 첫째 말이, 자, 여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자, 이걸 더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읽을 때 조건적으로 읽습니다. 내가 복을 줄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심령이 안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 안 주겠다. 그런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해보고 이상구 너는 심령이 아주 가난하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주지. 이런 말일까요? 그렇죠. 그런 말이라면 조건적이죠. 조건적이면 그건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 성경은 대충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애통을 하면 복을 주겠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복 주겠대. 그럼 복받기 참 힘들겠다, 그렇죠?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그게, 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말 성경, 대개 성경 번역가들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참 읽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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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ed 하면 뭐예요? 응? Blessed. 예, 그렇죠. 복 받은 말입니다.
복 받은 자란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 그랬잖아요. 아, 아. 복 받은 자들은 심령이 뭐예요? 가난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로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복을 줄 거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는 복을 받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누구한테 주신다고 그런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걸까? 그렇죠. 왜?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주신다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니요?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제일 이제 흔해 빠진 해석은 욕심을 버린다는 거다. 마음을 비운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현숙이가 욕심을 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보고, 오현숙이 버렸구나. 복 줘야지. 그렇죠. 그건 철저히 조건적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잘 어울려. 우리에게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는 안 해요. 그러면 뭐,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서 욕심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욕심을 버려야지. 그리고 복 받아야지. 이제 그 말은 내 혼자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아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poor in spirit 그랬어요. spirit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 poor는 뭐예요? 가난한 자다.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 무슨 영이 가난하다? 무슨 영이 간다? 영에는 무슨 영이 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악령은 부해요. 그래서 맨날 밉고, 짜증나고, 화나고, 부정적이고, 그러기는 너무너무 시원시워. 너무너무 쉬워. 속상하고,
자, 그러면 성령이 가난하다. 복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자, 누구는 성령이 풍부할까? 누가 성령이 풍부할까? 예수님은 성령이 풍부하지. 하나님은 성령이 풍부하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충만한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조건적으로 한다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야. 복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성령이 가난한 것을 가난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 받은 자들이야.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건적 생각으로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자 성경을 열어보니까 아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자 예를 들어서 아 도망간 놈들도, 싫어서 도망간 놈들도, 그 잃어버린 양처럼, 목자 예수는 찾아가서, 뭐예요? 구원한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아를 내가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이 많으신 성령이 풍부하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 아,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복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게? 내같이 사랑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착각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야, 나는 오랫동안 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저 예수님에 비교하면 나는 뭐요? 정말 내가 가졌다는 사랑은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조건적 사랑이요. 또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이기심이요. 욕심일 뿐이었어. 참 나는 정말 뭘 모르고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는 드디어 이 착각을 뭐요? 벗어났구나. 나는 정말 심령이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고 를 깨달은 사람은 왜 그걸 깨닫게 됐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즉 복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참 모인데 복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너희들은 사랑이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지위,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거기에 속아서 살고 있는데 너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죽어가지 말고 어느 때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진짜 깨달아봐라.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을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더 뭐요? 너무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야만, 자,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렇게 돼,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야만 4절이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자, 그래. 자, 그래서,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줄을 아는 자들이로다.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천국은? 예? 네? 네. 천국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면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잊어버렸나요? 다시 보고 가셔야 돼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4장이 아니었나? 예? 13장. 13장 몇 절이었죠? 절수가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진리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야. 그 생명이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구의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줄을 깨달은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줄을 깨달은 사람이 왜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자기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야, 이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뭐요? 너무나 사랑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이니까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어왔더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위선자가 돼 있을 거라.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참 성경을 조건적으로 보면요, 정말 형편없어집니다. 이게 막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 애통하는 자, 복 받은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이다. 애통을 하면 복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왜 복 받은 자는 애통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디어 성령이 보여주는 대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야, 나는 이렇게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구나. 그러니 애통이 돼, 안 돼? 야, 나는 그동안 정말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목에 힘주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교회 돈 좀, 다른 사람보다 돈 좀 더 많이 낸다고 폼 잡았구나. 참, 가소로운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장로로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참, 나 웃겼구나. 이게 애통이다.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 참 내가 웃겼구나. 정말 웃겼구나. 이러고 애통할 때, 슬퍼할 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래도 네가 복을, 내가 주는 성령 그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받아들여서 이제 천국이 너의, 네 것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애통하지 말하라. 그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멋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복,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 그 복 두 개네, 이제. 이게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다. 자, 복은, 정말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를 단계로 보셔야 돼요, 단계. 예수님과 한 인간이 만났을 때, 어떤 단계적 변화가 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단계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다 이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복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온유해진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진다. 또는
여기서는 우리가 온유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Blessed are the, 뭐요? Meek. Meek라는 아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예요. 미크,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하나? 여기도 미크, 그 다음에, 여기도 미크, 다 미크네. 다 미크야. 이 미크라는 단어는, 단어는 좀 수줍다, 부드럽다, 따뜻하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 아, 나는 정말 사랑이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참, 내가 나 자신을 진짜 들여다보니 참 슬픈 존재였구나. 그 다음에 meek, 온유. 온유도 맞는 건데, 온유보다도 meek는 뭐냐면, 자, 옛날에, 자, 응? 교회 댕기려면 나 정도 해야지, 어? 봉사도 하고, 어? 헌금도 말이야, 좀, 두둑하게 내고, 그래야지. 이러면서 기고, 뭐예요? 기고만장의 반대편이 미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난 체 뻔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랫사람들, 뭐, 좀 약한 사람들한테 뭐예요? 갑질하고, 예, 야, 이래서 하고, 그렇죠. 근데 미크 그러면 갑질을 못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제 수줍은 쪽으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잘 믿는다 그래서 하는데 갑질하고 이래서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심령이 가난함도 알지도 못하고 애통해 본 일도 없고 이제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 세빌리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뭐를 한다? They will inherit the earth. 땅을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뭐 기업이 아니고 상속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글 킹제임스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편세 번역에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단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년 어쩌고 뭐 이런 그 기한 끝에 이제 그동안에 이 지구는 완전히 이 지구가 뭐 아주 심각하게 지금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청소가 되고 이 지구가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처럼 아주 신품 아름다운 아무 오염도 없는 지구로 창조가 되고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 지구를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네 번째, 네 단계의 변화는 뭐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복을 받으면.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 자들이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 의. 성경에 보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은 의가 아니다. 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의가 아니다. 의가 아니다 할 때는 뭘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불의다 그래요. 모든 불의가 죄다. 성경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이 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르쳤던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의의를 깨닫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야 자기는 꽤 잘난 놈인 줄 알았더니 뭐야? 심령이 가난했고 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참 뻔뻔스리고 서럽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자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야,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단 말 무슨 말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뭐요?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깨닫고 싶다. 옛날에는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뭐 나는 교회도 한 40년 댕겼고, 성경 공부도 했고, 뭐,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야, 나는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좀 더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왜? 그것이 바로 나의 뭐요? 생명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낫게 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내 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너무 뭐요? 목마르고 배고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가르쳐 줄 것이요. 깨닫게 해 줄 것이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이요. 예. 자, 이게 보니까, 네 가지 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뭐예요? 과정,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여덟 가지 단계다, 이 말이야. 그거를 팔복이라고 했더니,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면, 7절,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아, 이제는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주위를 돌아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가 받은 이 복, 내가 받은 이 성령, 이 놀라운 깨달음을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뭐요 모르고 있다 이 말. 그런 상태가 불쌍하. 그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기회만 닿는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거를 도와주고 깨우쳐 주고 싶다.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느껴본 일도 없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왜? 내 자신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하면 그런 새끼들을 가만두면 돼? 이래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새끼나 나나 다를 게 뭐요?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옛날처럼 그런 새끼들은 죽여버려야 돼 이런 소리가 더 이상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 드디어 나는 내 마음속에 긍휼이 좀 생겼어. 야,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별 다를 거 있나? 아,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그 단계가 됐을 때 드디어 우리는 아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이게 몇 단계요? 4단계, 5단계. 자, 이제 6단계. 아,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점점 뭐요? 없어져. 내 마음을 더럽히는 질투심, 교만심, 증오심, 이런 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마음이, 그 악령들이 점점 쫓겨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내 무엇이까지도 95% 무엇이까지도 성령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뭐예요? 채워지기 시작해. 예.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더 깨끗해짐을 느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악산, 와, 그 아름다움, 압도적으로 아름다울 때는 내 마음이 정결함을 느껴, 안 느껴요? 예, 네, 더러운 느낌이 싹 다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을 점점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야, 이 속에 있던 복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복복잡한 것들. 여자들은 참 복잡한 것 같아. 너무너무 막, 이 자질구레한 게 막,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한 자질구레한 쓰레기, 먼지 같은 게 깨끗해진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되면, 그때 저희 눈에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하신 분이구나. 자,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그 다음 단계가 참 멋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다른 번역으로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또 화평케 하는 자.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랬냐면요. Peacemaker라고 그래. Peacemaker는 싸움이 있는 곳에 뭐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된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없었을 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턱 대화에 끼고부터는 자꾸 싸워, 사람들이. 다투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다투고, 뭐,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뭐, 이래서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뭐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자, 평화롭게 돼. 그런 사람을, 즉, 싸우던 사람을 싸우지 않게. 내 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 악령과 성령의 충돌. 막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면 내 충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투쟁이 뭐예요? 싹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peacemaker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피스메이커. 자, 피스메이커. 그래서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뭘로 부를까요?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일곱 번째죠. 근데 이게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이제 여러분, 복이 여덟 개라는 말 쑥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야. 저 사람만 나타나면 모든, 응?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같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단계가 막 삐까 번쩍할까?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겠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아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미움. 왜? 그 사람이 댕기면서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으로 다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단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래저래 핍박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게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자,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의를 가르쳐.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가르쳐. 그것을 가르치면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배웠고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입장이 뭐예요? 난처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와, 아니야, 하나님 조건적 사랑이 아니네?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사람들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사단이 충동질을 합니다. 열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이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해? 뭐 이리저리 옆에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의를 위하여 뭐요?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정도 되면 옆에서 핍박을 해도 나는 열 받아 안 받아. 나는 열 안 받아요. 좀 힘들기는 해도 그 사람들이 밉지를 않아. 왜? 왜 안 미워요? 뭘 모르니까 아직도. 뭘 모르니까. 우리 불쌍하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데 결국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것은 이미 천국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품이 변하게 되고 정말 끝까지 우리는 희망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치면 아니야 하나님은 조사해가지고 구원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한 거야 하는 사람들은 온갖 말로 네. 저는 지금 사단에게 속은 사람, 속은 놈,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니까 좀 실감이 좀 나네. 그래서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다 보면 결국, 받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조건적일 때는 맨날 폼 잡고 대접받고 댕겼어. 그러나, 예수님을 탁 만나고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 맨날 얻어맞고 댕겨. 그렇죠. 고난의 핍박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벤츠 타고 삐까뻔쩍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걸 깨닫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부드럽고 온유해지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렇죠?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왜 괜찮아요? 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니까? 네,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병이야, 나도 좋고, 뭐, 남은 더 좋겠지. 그러나, 안 나도, 천국은 이미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천국은 내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에 따라서 사시면 정말 그 확신에 따라서 살 때 병도 더 유전자도 더 빨리 켜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선전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뉴스타트에서 만난 무조건적 하나님은 정말 멋있구나. 나도 너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서 구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